자, 보신 것처럼 어머니와 두 딸은 오랜 시간을 힘들게 버텼지만 우리 사회는 끝내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뭐 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뭐 제도를 바꾸고 대책도 마련했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망엔 여전히 빈틈이 있었습니다. 신정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새 모녀가 건강보험료를 16개월 체납하자 지난달 초 정부는 이들을 복지발굴 대상자로 파악했습니다. 건보료 체납, 단전, 단수 등 35가지 위기 정보를 토대로 위기 가정을 발견하는 시스템이 가동된 겁니다. 하지만 복지 서비스 안내 우편을 보내고 시 담당자가 직접 찾아갔는데도 이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인 경기도 화성이 아니라 수원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성시 측은 복지 서비스 실행 지침대로 연락 두절에 따른 발굴 비대상자로 등록했습니다. 담당부서 나갔는데 대상자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 연락 두절로. 주소지에 가족들이 없고 연락이 안 되면 더 심각한 위기 상황일 수 있는데 오히려 발굴 조치를 중단하는 게 지침인 겁니다. 가게 빚 규모의 증가라든지 아니면 가족 관계의 어떤 이제 해체랄까요? 사회로부터 스스로 격리되는 주거지 불명이 그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업무 종료의 기준이 되는 것은 좀 이제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게다가 발굴 비대상자로 등록되면 본인 신청이나 주변 신고가 없는 한 최소 1년 동안 지원 필요 없는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건강 악화나 고립된 환경으로 본인이 신청할 수도 이웃도 알 수 없는 취약층을 놓치는 행정편의적 실행지침이란 지적입니다.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거주지가 뭐 안 불안정하거나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정보가 부족하신 분들은 정보를 알려야 되는 거고 또 정보를 알더라도 실제로 이제 신청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굴을 해서 독려하는 방법들을 이제 사용.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의 특단의 대책 발언을 시작으로 국무총리 주재 긴급 관계부처 회의가 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부터 전문가 간담회와 전국 시도복지국장 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신정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